이런 중앙천장소재 같은 경우에는 회사를 뒤로 돌려보세요. 뒤로 돌려보면은, 와, 이런 데도 있었어라고 생각이 되겠죠. 그러면, 와, 이거 어마어마한 회사네. 이렇게 했는데, 뒤로 더 돌려보면은,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회사를 갖다가, 실제로 진짜 리튬을 하겠다. 리튬에서 업계 최고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기업이, 리튬염 유통을 맡겠나? 왜 그런지 안 궁금하세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라면 굳이 내가 자영업 엄청나게 잘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건달들 들어와가지고 뭐 껴줄 것 같아요? 뭐 카지노에 뭐 차무식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안녕하세요. 주식후견인 문견우입니다. 네, 제가 엔캠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경고를 드렸었고, 이거 뭐 종목도 손대인 소장 채널에서 이제 그 인플루언서들이 얘기를 하면서 주가가 거래량도 늘어나고 이제 급상승을 했었죠. 그런데 본질은 바뀐 게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거나 뭐 오늘 폭락해서 우리들은 사지도 팔지도 않았으니까 손해본 거 없고 아무것도 모르시고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뭐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 매수의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 꼭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래요. 오늘 고점에서부터 이제 저점까지 이렇게 마이너스 18.53% 큰 거래량 터지면서 장대음봉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건 대량 이탈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알수 없는 어떤 악재가 분명히 나왔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정광 외 3인이 지분을 25% 가지고 있고 75%가 유통 주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보면은 다른 회사에 비해 가지고 뭐 유통 주식수 발행량이 그렇게 많은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 전환사채 발행 대기 물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근데 뭐 매출액 이런 것만 보면은 절대 매수하고 싶지가 않죠. 보시면은 적자 회사로 분명히 다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올해 LNF 적자다라고 이미 나왔으니까요. 뭐 전해질이 잘 나가면 뭐합니까? 양극재, 음극재가 적자면은 이것도 적자죠. 당연한 거예요. 재고는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가동률이 40%밖에 나올 수 없죠. 그러면 꼭 와서 하는 말들이 있어요. 아니 뭐 중국도 그렇고 관련 기업들 전부 다 60%는 나오는 게 노멀하지 않냐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세요. 그거 전부 다 그쪽 회사들도 전부 다 예측 실패한 거지. 100%를 가동을 하는 게 회사의 정석인 거고, 40%를 항상 남겨둔다. 특히나 엔캠 같은 경우에는 가동률이 40%밖에 안 되죠. 그러면 60%를 놀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60%에 대해서 고정비를 계속 날리는 거면은, 처음부터 이 전해질이고 뭐고 이런 건 투자를 할게 아니에요. 어쨌거나 세력지도 여기에 보시면은 엔캠 보시면 뭐 SK 아레나 여기가 집중적으로 엔캠이 상장하기 이전에 전환사채를 많이 빌려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의해서 여기가 모두 엮여 있다는 거 아실 수 있는 거고, 여기가 대표적인 상지카일룸 뭐 이런 라인이고요. 그다음에 파고파고 들어가다 보면 KH건설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라이트론 박살난 거 아시죠? 라이트론 아실 거고, 휴센테 거래정지인 거 아시죠? 테라사이언스 추정 60분 나온 거 아시죠? 그다음에 이쪽에는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HLB의 진양곤 대표가 여기 EN 코퍼레이션이 과거에 하이샘이라는 이름으로 있었을 때부터 이렇게 엮여 있다. 그리고 빈센트 이거 여러분들 아시죠? 초록뱀 날아간 거 아시죠? 카나리아 바이오엠 아시죠? 뭐더 설명드려야 되나요? 중앙첨단 소재를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면서 왜 엔캠은 중앙첨단 소재와 엮일까라고 얘기를 했었죠. 리튬염에 대해서 얘들이 가공을 하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유통을 도와주는 겁니다. 이 유통, 엔캠 내에서 처리 못 하나요? 바보 같은 짓이죠. 왜 적자 회사를 사서 주가를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청을 줄까요? 여기 보시면 아틀라스 8000이라고 있죠. 이게 오정강 대표의 직접적인 투자 조합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유지분 보시면은 29.88%로 최근에 엔캠과 중앙청남소재, 그다음 광무의 주가가 올라갔을 때 누가 이익을 봤을지, 이거는 바보가 아니면 다 알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뭐 주식시장에는 바보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비이성적으로 이제 투기 쫓다가 망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면은 이 일시적인 수익은 금융 수익으로 난 거지 본업에서 잘하는 건 전혀 없었다. 이것만 봐도 안 사면 되잖아요. 적자 기업 사지 말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자, 여기 보시면 그죠? 매출액 보시면은 금융 수익이 이렇게 돼서 플러스로 넘어간 걸 보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 이거 기가 차요. 회사가 원래 처음 시작했을 때는 레텍 커뮤니케이션즈라는 곳을 진행을 했다. 광통신 장비, 네트워크, 광통신 부품 등을 했다라고 얘기하죠. 바른 네트워크라고 해가지고 과거에 한번 주가 조작했다가 날아가고 이거는 겨우 살아남아서 상장 진행하고 있었고, 전환사채 엄청나게 많은 거 이번에 기회 다 털었죠. 보시면은 뭐 위자드 소프트에서 SNH로 갔다가 휴림스로 갔다가 넥스트 바이오 홀딩스로 갔다가 중앙 리빈 샤시로 갔다가 중앙 리빈 테크로 갔다가 DNM으로 갔다가 중앙첨단 소재로 넘어왔다. 관련 없는 사업들. PVC 건축 자재 제조, 통신 장비, 영상 정보 디스플레이 제조,
분양업, 2차전지 소재 사업 이렇게 하는 거 공부 못하는 애들이 이것저것 값만 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 자체도 당연히 연관관계가 없었으니까 주가 올라가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거는 사는 사람이 많으면 여러분들처럼 당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재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세요. 그런 거 전혀 없잖아요. 그냥 회사가 심어놓은 유튜버들이나 관련되어 있는 뿌락지들이 올리는 회사 좋은 얘기만 계속 듣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키웠다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처음부터 1편부터 영상을 올렸을 때 이런 거 사지 않으면 당할 일도 없다. 그런데 연관관계가 꾸물꾸물하고 주가는 아무도 알수 없으니까 그냥 사지 마시라라고 얘기를 했었죠. 어쨌거나 아스틀라스 8000과 광무가 이렇게 지분율도 10% 가지고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중앙첨단 소재의 세력 지도를 한번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중앙첨단 소재의 과거에 하이드로 리튬 지금 완전 작살나는 그 기업 있잖아요. 거기를 직접적으로 주가의 등락을 발생을 시켰던 무리가 요게 쏙 들어옵니다. 쏙 들어오면서 엔캠이랑 엮였죠. 근데 엔캠이랑 얘들이랑 아무것도 모를까요?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엔캠과 아틀라스 8000 이렇게 있고요. 아레나 글로벌 SK 요거 제가 직중적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KH 필룩스 요거 다 거래 정지 당해 있는 상황이고 카나리오 바이오엠 조만간 뭐 좋은 얘기 안 들릴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뭐 국보, IS 이커머스, 그다음 뭐 파라텍, 휴림로봇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무리들이 상당히 많다. 광무도 오늘 떨어질 수밖에 없죠. 같은 데니까. 여기도 보시면 아틀라스 8000이 16.28% 가지고 있다. 무조건 세계가 주가가 오르면 제일 좋은 거는 오정광 대표와 그 외의 무리들입니다. 그게 세력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력이 나쁜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시세를 가지고 있는 힘을 움직일 수 있는 애들이 세력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죠? 적자회사, 뭐 말해서 뭐예요, 이런 것들. 당연히 사는 사람들이 바보죠, 이거는. 여러분들, 주식 투자 내가 잘 몰라서 주린이라서 이런 거 샀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은 돈에 눈이 멀어서 이거를 투자를 했다가 큰코 다치시는 겁니다. 자, 개별 담보 계약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식을 맡기고 돈을 계속 빌려서 운영 자금으로 쓰고 있다라고 여기 되어 있죠. 운영 자금을 돈을 빌려서 쓸 정도면은 회사가 본업을 아무것도 못한다. 할수 있는 건 주가의 등락밖에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SK 아레나 글로벌 요거 보시면은 얘들은 23년 5월 12일부터 다 팔았어요. 얘들은 다 팔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거 좋다고 사고 있었죠. 리튬이다. 2차전지 간다라고 얘기하면서 누가 얘기를 했다? 유튜버 뿌락지들, 그리고 잘못된 전문가도 아니면서 사실상 누군가에게 사주를 받고 방송을 만드는 그런 무리들에게. 자, 아틀라스 8000, 엔비아 컴퍼니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애셔 코퍼레이션, 요거는 뭐 여러분들 말하실 필요 없죠. 여러 가지 회사에 많이 엮여 있다는 거 아실 수 있습니다. 광무 역시도 하는 일 보세요. ITO, 네트워크, 2차전지, 뭐 반도체 유통. 이거 인간관계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이거 역시도 본업 못하는 애들이 여러 가지 부업으로 뭐 승부를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일이죠. 진짜로 경쟁력 있으면 전부 다 본업에서 승부를 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전문가인 척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자료 찾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 본업에서 한번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광무. 여기 봅시다. 애셔 코퍼레이션. 관련 기업 라이트론. 광무. 한창이에요, 한창. 그 다음에 IS 이커머스 등등 해가지고 지금 SU 홀딩스까지 엮여있는 이런 상황이다. SU 홀딩스 이렇게 넘어가면은 웰바이오텍 있죠? 여기 나온 애들 전부 다 2차전지 리튬으로 여러분들에게 계속 농락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바보처럼 계속 금붕어처럼 당하는 거예요. 엔캠은 보시면은 뭐 CB 220억을 갖다 중앙 DNM에 몰아넣고 뭐 여기 라크나가조가 아까 리튬 플러스에 있었던 하이드로 리튬에 있었던 고 애들 리튬 포워스와 기타 등등으로 막 하고 있고 그다음에 코드네이처라는 것을 통해서 뭐 베트남 니켈인가 뭔가 또 해가지고 주가를 갖다 급등락을 시켰다가 진행이 되었다는 거알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모르고 사시고 손실 보신 분들이나 그리고 지금 이제 이거를 저가지 않느냐라고 생각해서 이거 한번 사볼까 생각했다가 이제 궁금해서 들어오신 분들 절대로 이런 종목은 매수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걸로 100만 원 버는 것보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다른 우량한 종목으로 100만 원 버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 투자 습관에 좋다는 거 아셔야 돼요. 엔캠 주주분들의 악플을 보기 전에 뭐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여러분들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매월 등급에 따라서 한 종목씩 공유를 드리고 있고요. 오히려 투자를 제대로 하시려면은 가치를 지불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디언즈 클래스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시장의 하락에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시장 하락에서도 수익을 내는 법을 강의를 통해서 배워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전일자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누적 수익 170만 원, 이거 12월 22일자부터 진행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전일자에도 한 16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로 이제 진행이 되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강의 참여하실 분들은 강의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고요.
다음에 실전반만 이용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실전반 참여하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댓글 한번 보죠. 강서세무서 르나꽃이라는 분께서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어요. 공부를 더 해야겠네요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뭐 은공주님도 전문가 맞나요? 이렇게 하죠.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내용을 갖다 제가 설명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분들은 뭐 일반적인 주부나 아니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또 플로리스트예요. 꽃가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본업에서 열심히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꽃가게 하시는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공부를 더 하라고 얘기하니까 기분이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과거에 케네디 가문에서 이제 투자 수익률을 엄청나게 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있었는데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루는 구두닦이에게 구두를 닦고 있는데 그 구두닦이가 이 주식 사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바로 팔았죠. 그러니까 바로 폭락이다. 무슨 말을 드리고 싶냐면 이렇게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전문가 맞는지 아니면 뭐 주가 올라가는데 뭐 어떻게 하느냐 이러면은 그건 이미 끝난 주식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들어가는 정보는 쓸모없는 정보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게 주식판이에요. 돈 되는 거는 자기들끼리 다 해먹는 거고 떳다방에 여러분들은 당하신 거예요. 자, 뭐 엉터리라고 얘기하시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어쩔 수가 없죠. 김태형님, 이분은 참 재밌으신 분이에요. 11월 동영상에서 중앙첨단소재 NK 만족해 말씀하셨는데 뭐 바뀐 게 있나요? 바뀐 거 하나도 없죠. 뭐 주가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이런 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있죠. 똥을 갖다가 금값에 산다고. 그죠? 저는 이거를 똥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볼줄 아는 저는 이게 똥이란 거 알고 계속 똥이라고 근거를 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똥에 대한 근거를 반박을 못 하죠. 반박을 못하고 아니야 금이야 나는 금값 주고 살게 그러면서 오늘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겁니다. 근데 오늘 이게 끝일까요? 그렇지 않을걸요. 기업 분석 자체가 틀렸다고 생각을 안 하는 절대 틀리지 않았습니다. 주가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변경된 게 뭐가 있나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오시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가동률 44%의 이유도 모르고 그 때문에 투자 부적절한 회사로 치부를 하는 건 전해의 생리와 기업에 대한 지식 없이 재무와 공시로 파악해서 일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전해의 생리와 그거를 진짜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하세요. 과거에 2015년도에 시작됐었던 유럽의 배터리 사업들이 실제로 전기차가 활발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대부분의 유럽에 있는 배터리 회사들이 망했어요. 근데 그 틈을 갖다가 살려준 게 삼성 SDI랑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LG화학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 둘에게 엄청나게 기대를 걸고 자기 전기차 회사들도 요 부근에 근처에 같이 있어요. 특히나 뭐 엔캠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헝가리 이쪽 있죠? 헝가리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모른다고요. 여러분들 가동률은 모든 회사가 100%에 맞춰서 하는 거지 누가 40%를 갖다가 풀 가동을 해가지고 해봤자 60%고 무슨 뭐 재료를 갖다가 6개월 안에 소진을 해야 되니 이런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있어요. 진짜 그런 거라고 하면은 그런 근거 자료를 주시면 됩니다. 제가 아직까지 그 근거 자료는 찾지를 못했네요. 제가 뭐 정보통이 늦었을 수도 있고 어디서 가져오신지 몰라도 주담의 말 외에 가져와 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적자면 투자 안 하시나요?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적자면 투자 안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엔캠 중앙첨단소재 흑자인데요라고 하셨는데 재무제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엔캠 가동률이 40에서 50%인지 모르세요. 이유 몰라서 제가 정말 몰라서 그랬으니까 알려주세요라고 계속 답글을 남겼는데 답변 안 하고 사라졌어요. 자기도 모르는 거겠죠. 자, 오성원님 팩트. 11월에 엔캠 까고 엔캠 우상향 52주 신고가. 지금 제가 이거 올라가는 이유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작전 세력 중에 유일하게 실체가 있고, 그죠? 왜냐하면 실제로 엔캠은 전해질을 하고 있고, 전해질 모든 거를 갖다가 글로벌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캐파드체를 늘린 건 사실이니까. 그러면 이거를 올리는 게 가장 쉽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거죠?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리 좋은 회사가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급등락에 대해서 다시 한번 폭락은 무조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회사 자체는 지금 적자인 게 팩트입니다. 적자의 가동률 40%가 팩트예요. 이 가동률 40% 노멀한 거다라는 근거 가져오시고 60% 100% 될 때까지 그런 회사 안 생기는지 생기는지 나중에 한번 보시자고요. 아시겠죠? 영상 삭제 안 하고 계속 놔둡니다. 오성원님 와서 한번 다시 떠들어 보세요. 누리모타조님 한달 뒤에 다시 댓글 쓰러 올게요. 뭐 댓글 쓰러 오시면 되는데 저는 안타까워요. 사실 이런 분들이 뭐 악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집에서 이제 주부들인데 그냥 자기가 산 주식이 이제 오르니까 기분 좋아가지고 이제 비꼬러 온 거죠. 근데 인성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KJ님 이분은 그래도 젠틀하세요. 가동률 40%에 뭐 영업이 7% 순이익 7% 더해가지고 15%만 줘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현실적으로 이거 불가능합니다. 지금 트렌드 자체가 전기차가 아니에요. 2차전지 지금 다 적자 나오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테슬라가 박살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자,
이 40%의 가동률은 주당 관계자에게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 60% 이상 힘들다고 직접 들었다. 주담은 누구냐면 아이야라는 사람이에요. 아이야. 이 회사에 대해서 엔지니어가 아니라고요. 엔지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엔지니어에게 이런 건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상 답이 없어요. 제가 재무부서 들어가면은 아이야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그 회사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변을 할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회사의 월급을 받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공부하시고 유튜브 하세요. 영상 보니 한심하다. 아이고, 이거 세력지도 보고 이거 계속 가지고 계시는 분이 좀 제정신인가 싶기는 하고요. 조은용이님. 그래서 지금 1개월 뒤 주가가 어떻게 되었나요? 자기들끼리 똥을 갖다가 금으로 계속 사고 나서 지금 뭐 이러는 거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뭐 댓글 다시는 거는 자유지만 여러분들 좀 매너 있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본업에서 얼마나 많은 성취를 이루셨는지 모르겠는데, 본업에서 성취를 이룬 사람들은 이렇게 댓글 저급하게 달지 않아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 차트 보시기 전에 나왔던 프로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문가니 많이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엔캠의 주가는 정상적이지 않은 흐름으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오늘 대량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원래 위치로 가기에는 상당히 많은 일들이 힘들고, 2차전지에 대한 흐름 자체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설거지 제대로 당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겠네요. 가동률이 만약에 100% 나오고 캐파 자체가 풀로 돌아간다? 그럼 당연히 주가 이거보다 뚫고 올라가죠. 뚫고 올라가요. 그런데 양극재, 음극재, 얘들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중국이랑 계속 비교를 하고 있는데, 중국은 나라에서 밀어주는 국가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이고 뭐고 다 줘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2차전지에 대해서 보조금 주나요? 안 주죠. IRA 감축법? 이거는 미국에서 친환경을 쓰라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트럼프 되면 끝나는 거죠. 이런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어쨌거나, 광무도 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오늘 폭락이 상당히 많이 나온 모습 보이고, 그 다음에 중앙첨단 소재.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똑같죠. 이게 정상적인 회사들이 흐름이라고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저는 이거 보면은 그냥 이런 거래량 다 터지면서 여기서 모았던 거를 갖다가 위에서부터 올리고 차익실현 천천히 했던 거. 이다 개인 투자자들 물려있는 거 아닙니까? 요까지 살려줬던데,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욕심부렸다가 또 꼬라박았으니까 이제는 다시는 없겠죠. 이런 중앙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회사를 뒤로 돌려보세요. 뒤로 돌려보면은, 와, 이런 데도 있었어라고 생각이 되겠죠. 그러면, 와, 이거 어마어마한 회사네. 이렇게 했는데, 뒤로 더 돌려보면은,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회사를 갖다가, 실제로 진짜 리튬을 하겠다, 리튬에서 업계 최고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기업이, 리튬염 유통을 맡겼나? 왜 그런지 안 궁금하세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라면 굳이 내가, 자영업 엄청나게 잘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건달들 들어와가지고 뭐 껴줄 것 같아요. 카지노에 뭐 차무식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거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본업이 안 되거나 책을 잡혔거나 약점을 잡혔거나. 제가 봤을 때는 둘 다인 것 같아요. 둘 다인 것 같으니까 뭐 오정광 대표 자체가 뭐 그런 악랄한 사람은 아닌 것 같고. 그런데 뭐 명예도 있다. 명예 있으니까 나쁘지 않느냐. 뭐 전웅 박사는 명예 없나요? 안봉창 박사는 명예 없나요? 황우석은 없나요? 초전도체 없나요? 아, 그런 겁니다. 중앙첨단 소재만 보니까 좀 그렇죠. 그래서 광무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야, 옛날에 여기 있었네. 이까지 올라가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왔던 사람은, 와, 여기 올라가겠네라고 했는데, 여기 못 올라갔죠. 못 올라가고 뒤로 돌려보면은, 여기 있던 사람은, 와, 여기 올라가겠네. 여기 있던 사람은 올라가겠네. 여기 있던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고, 그죠? 뒤로 더 돌려볼까요?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아까 이렇게 크게 봤던 게, 지금 여기 발바닥 떼처럼 이렇게 남아있는 이런 기업들이라고요. 이게 엔캠이 정상이에요. 아직도 정상으로 안 보세요. 이게 제가 비정상이에요. 제가 비전문가입니까? 제가 화가 나서 그러는 거 맞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조롱을 엄청나게 하시니까. 저는 살다 살다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 처음 봤어요. 진짜 전문가가 맞냐니요, 여러분들. 지금 이거 여러분들이 저한테 오셔서 면전에서 이거 얘기하실 수 있어요, 이거. 제가 이거 회사한테 고소당할 각오 다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진실된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 전문가가 맞냐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말 듣고 만약에 이런 거 투자를 했어. 제가 제일 안타까운 케이스가 이런 겁니다. 이런 고점에 있었을 때, 야, 내가 엔캠으로 돈 진짜 많이 벌었는데, 이 종목 한번 같이 사봐. 그러면서 지인이랑 가족이랑 다 끌고 들어간다니까요. 여기서 오늘 들어갔다가 물리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화 피하시는 분들 100% 있습니다. 이게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카나리오 바이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2년 동안 싸웠는데, 여기서 임상중단 되고 나서 이렇게 빠지고 나니까 라이브 방송 오셔가지고 지인이랑 친척이랑 동생이랑 모든 돈다 들어가고 그런
근데 뭐 지금 몸이 아파서 일도 못하기 때문에 개인 회사에는 파산 신청해야 될것 같다. 어떠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마음이 아파 죽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돈에다가 양심을 파는 그런 비전문적인 유튜버들이랑 악랄한 사람들에게 정보를 듣고 와서 저를 비난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드리는 정보를 드리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옥으로 가는 걸 계속 막아드리고 있어요. 주가 차익만 보면 주식이 아니냐? 왜요? 그렇게 되면은 뭐 성적만 오르면은 컨닝이고 뭐고 다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살지 않으셨으면 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뭐 구독, 좋아요 해주실 분들은 해주시고, 마음에 안 드신 분들은 그냥 취소하세요. 뭐 저도 어차피 주린이들을 상대로 좋은 쪽으로 설명을 드리면서까지 욕을 듣거나 그러고 싶진 않습니다. 남은 주주분들, 그리고 뭐 조롱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어쨌거나 이 위기 상황을 잘 헤쳐나가시기 바라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거 아직 하나 남았습니다. 제가 다시는 말씀을 드리지만, 엔캠의 유동부채가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남아있다.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주가 폭락 이렇게 빠지는 거 보고 전환하는 사람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여기서 전환했을 수도 있어요. 공시가 늦을 수도 있으니까. 전환하고 위에서 다 팔았겠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에 남겨있는 문자번호로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투자하실 때는 무조건 재무와 공시, 그리고 지식을 얻을 때는 유튜브가 아닌 책으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 채널은 또 제휴일 수도 있어요. 지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